와디의 신발장을 사랑해주시는 전 세계에 10만 5천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와디입니다. 요즘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, 마이크를 여기다 이렇게 딱 놓을까?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, 전체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. 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. 일단 고프로로 제가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이전에 쓰던 소니가 망가졌기 때문이에요. 큰 이유는 없습니다. 어제 왜 영상이 올라오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아무도 해주지 않으셨지만 답변을 드리자면 어저께는 회식이 있었습니다. 준비해놓은 영상은 없었고요. 그래서 오늘 이 신발을 가져왔습니다. 와디님 M부시아 했는데요? 네, 알아요. 요 색깔은 안 했잖아요. 네, 바로 BB0145100. 네, 바로 흰색입니다. 에어맥스 180 하이 엠부시라고 쓰여져 있고요. 이 제품을 한번 아주 짧고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리뷰를 할까 합니다. 자, 먼저 이거 열어보고요. 여기에 있는 따란 바로 이 제품. 이 제품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셨던 에어맥스 180 하이 엠부시 제품입니다. 자, 마스야드 3.0이 이제 5월에 발매를 할 텐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리고 오리고 있죠. 그런데 마스야드 3.0의 약간 3.0 스트의 엠부시 흰색 제품입니다. 제가 생각할 때는 검정색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쁜 디자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검정색은 좀 장화 같았거든요. 근데 이거는 장화 같다는 느낌은 들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나이키 스우시가 이렇게 흰색으로 또 들어가 있고요. 전체적으로 다 흰색이잖아요. 그런데 요 뒤에만 요 가죽 재질이 회색이고 그 밑에 고무도 회색입니다. 그리고 힙컵에는 역시 엠부시라고 쓰여져 있는 탭이 이렇게 굵직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앞코도 역시 흰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. 검정색과는 다르게 이 위에 있는 천 재질과 밑에 있는 재질의 색이 확연하게 달라서 검정색보다는 뭔가 더 심심하지 않은 그러한 신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 스우시가 검정색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보기도 하는데요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. 아웃솔 이렇게 생겼어요. 그 에어 밑에만 하늘색 아웃솔을, 투명한 아웃솔을 넣었고, 에어는 눈에 보이는 에어를 넣게 되었습니다. 요거를 자꾸를 쭉 내리게 되면 안에 역시 저는 이 안에 신발이 있을 줄 알았다고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안에는 역시 이렇게 네, 스판 재질의 천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착샷은 따로 보여드리지 않도록 할게요. 왜냐하면 검정색을 한번 보여드렸고 지금 바지를 안 그렇습니다. 하여튼 여러분들, 제가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혹시 스니커백 책을 주문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제가 링크를 여기다 올려야 되나? 아니면 밑에다가 옮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, 스니커백, 한국의 10명의 스니커헤드가 쓴 책입니다. 그 책 많이들 후원해 주시고 들어가서 어떤 책인지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. 가격이 다소 좀 비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23,000원인데 왜 그 가격이 책정되었냐 하면 모든 페이지, 100개의 신발 전부 다 풀컬러로 다 프린팅이 아주 고퀄리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셀 수밖에 없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의 리뷰는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고요. 오늘은 어제 쉬었으니까 1일 2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